청취자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전상 유가족과 미마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오늘은 2024년 3월 28일 오전 11시에 그 공군회관에서 원룸전 참전자회 임시총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화종 회장이 당선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다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 스튜디오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투표는요, 107명이 참석해 가지고 107명 대상인데 103명이 참석해 가지고 찬성 101표, 무효 2표 해서 96.3%가 득표를 해 가지고 부회장 감사, 이게 좀 잘못됐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좀 수정을 했는데 수정이 수정 문이 아직 안 들어왔네. 잠시. 미안합니다. 확인 안 하고. 자, 찬성 100일 해가지고 회장은 이하준 회장, 부회장은 박종명 전 호남 항우회 회장이라고, 상당한 재력가라고 그러는데, 좀 제대로 한 재력가를 영입한 것 같아요. 다음에 전영호, 이사무, 최기성, 정의열, 이강원, 이렇게 이사가 5명이고, 선의원 감사, 감사는 선의원이 그대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하종 회장은 후보 연설을 통해서 뭐, 전우사회 명예 회복 등 3개 항목을 추진한다고 했다는데, 이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색을 하고, 보완을 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고,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 중앙회의 28일 오전 11시 대방동 소재 공군에 가서 임원 및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관계기관 담당자를 비롯한 관계자 참여한 속에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중앙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신속한 진행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이회장 후보, 이하종 회장의 후보가 당선됐다. 이 후보자는 후보 연설에서 이번 중앙회 출범은 큰 의미가 있으며, 지난 4년간 못다한 전우들의 명예 회복과 숙원 사업 등 3개 항목에 대하게 밝히면서 총력 경주에 나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최기성 기자가 올린 것 같은데, 카톡에는 제가 올렸고요. 어저께 이제 이 발표 전에 우리 또 전우들이 박수천 회장께서 3월 28일은 월남전 참전의 임시총회, 지난 4년간 이하종 회장의 업무실적 평가는 중대한 날입니다. 총회 구성 107명 중 특히 대의원 84명 여러분이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내렸어요. 96.3%. 투표 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 사실 이뭐 기권을 해야 되는데도 다 찬성했어요. 대의원 여러분의 월참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30일 새벽에 미리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럼 없는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잠도 못 주무시고 비리 척결위원회 위원장, 비리 척결위원장, 이게 위원회 위원장. 우리 근데 아파트에서도 내가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리 척결위원회, 비리 척결위원회. 나 생각이 같은 말이야. 용어가 나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잠시 우리 누구야, 김부길 선관위원장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잠시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5, 6분 통화했는데 한 2, 3분만. 좀 살살하고 살살. 저거 원래는 월창이 살아있어야 박우영 유튜브도 살아있는 거지. 월창 망하도록 그 자꾸 그러면 월창 이제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해줘.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중립을 지켜서 하세요. 중립을 지키면은 왜냐면 저막 야중 회장이 어떻다 이렇게 인명으로 되면서 하는 데는 박우영 밖에 없어. 다른 유튜브에서는 안 그래. 왜냐면은 월창이 죽으면은 박우영 유튜브 필요 없잖아. 지금 월창이 죽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묻은다 해가지고 그래?
앞으로 아무 일도 못했는데 정부에서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해줘 이제. 유튜브도 그렇게 심하게 하지. 또 뭐 저런 쪽도 그런 거서 난리지. 나 유튜브 안 해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런 너무 심하게 하구나. 예, 그래 그렇게 하고 왜냐면 기왕에 이제 이하종 회장 됐고 하니까 월참이 살도록 해줘야지. 전부 다 죽도록 만들고 있으니까. 아, 그럼 좋은 자료를 좀 보내줘. 그래야 내가 좋은 자료 하는데 좋은 방 아무 자료 안 주니까 내가 좋은 자료 안 주는 뭐 박 내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많아. 신명을 대고 욕하는 사람은 방송에 것도 없어. 나 욕아. 자, 잠시 들어보셨는데, 신명을 대고 이렇게 막 그냥 까는 사람은 바구니 밖에 없다고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나보고, 뭐, 이렇게 지조가 없다고 그러는데, 뭐, 지조가 없는지, 뭐, 지조란 건 여자들한테 상황하는 건 남자 보고 지조 없다는 건 난 정말 처음 들어보는데,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별의별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좀 무식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전문 방송인도 아니죠. 제가 뭐 전문 패널을 해본 사람도 전문 기자도 아니죠. 저는 그 이제 단지 유튜브로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인데, 단지 이제 법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깊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름을 대도 내가 안 걸릴 정도로, 예를 들면은 법이 저촉되지 않는 정도, 이런 정도로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름을 대도 그 법이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공인의 이름은 저 돼도 돼요. 그리고 공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게 아니고 공인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조언하는 거는 뭐 욕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뭐 어떤 뭐 비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공인은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돼요. 그 정도는 우리 저 공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 국민의 알 권리가 있고 전우들의 알 권리가 우선이고 언론의 출판 자유가 결사의 자유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 해도 제가 뭐 법적으로 크게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내가 몰라서 또 걸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에 그 나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그 방어막을 치고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다 검색해보고 하는 건데 좀 다른 사람 이제 뭐 좀 비해서 제가 이름을 직접 대고 막 까고 하는 거는 좀 있어요. 그런 뭐 또 유튜브의 특성이기도 하고 언론의 그 특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뭐 제가 전문 기자도 아니고 전문 방송인도 아니지만은 그런 정도는 저도 알고 사는 거지 무식하게 무대표로 막 대놓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월참에 갔을 때도 처음에 그 이하종 회장을 한 1년간을 딱 까고 나니까 한번 그래 만나가서 좀 관계를 개선하려고 갔었는데, 사실은 관계 개선하려고 간 것보다도, 월참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월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제가 이 배경이, 우리 월참의 배경도 내가 찍어 올 수 있었지. 제가 그때 안 갔으면 이런 배경을 어떻게 찍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호랑이굴에 들어가느라고 들어가서 좀 이렇게 같이 좀 실태를 파악해보고 알아보니까, 역시 뭐, 여러 가지, 로 볼 때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개인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나름대로 제가 그 판단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아 같이 손잡고 일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고 내가 나와서 다시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지 내가 왔다 갔다 뭐 사람들 뭐 어떤 뭐 잘해 보려고 뭐 눈치 보고 어디 뭐 한 자리 알아보려고 이렇게 오해들 하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뭐 진짜 뭐 대통령 자리 준다 해도 나는 가기 싫어요. 이 나이에 뭐 제가 뭐 이제 이 방송도 말이죠. 사실 나름대로 하루에 한 번씩 방송하는 것도 나름대로 연구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메모도 해야 되고 말이지 조사도 하고 검색도 해보고 말이지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알아보고 하루 종일 해야 방송을 하면 이거 한 1, 20분 하기 위해서는 한 몇 시간의 연구 연습과 연구와 분석과 말이죠 이제 통화. 여기저기 지금 통화도 봤잖아요. 제가 하루에 10통화 이상 통화를 매일 해요.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야 정확한 그 팩트를 가지고 또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뭐 법률도 잘 알고 하지만 또 제가 실무는 또 약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뭐 총회 무효 소송을 해봤습니까? 뭐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 해봤습니까? 이런
그제 내가 정의한 뭐 무효소송 뭐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여놨더니 또 뭐 아주 유능한 친구 그 전문가죠. 그 사람은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카톡에다 대놓고 막 그게 뭐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데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좀 뭔 소리 알려주세요 했더니 또 뭐 알려주진 안 하고 뭐 비난 비슷하게 비난한 건 아니지만은 개똥도 모르는 놈이 아는 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느껴져가지고 좀 별로 기분은 안 좋았어요. 기분은 안 좋지만은 아 내가 뭐 공부를 내가 실무에 많이 약하구나. 내가 뭐 이런 월남전 참전자에서 내가 뭐 재판 무슨 가처분을 신청해본 적도 없고 가처분에 대한 뭐 이야기도 잘 주소 들은 거지 내가 가처분에 대한 검색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가처분 한번 검색해볼까요? 가처분이 뭔지? 가처분이 뭔지 한번 보면 나오는데 가처분 총회 무효 가처분 한번 봅시다. 이거에 대해서 말이죠. 뭐 검색해보면 나와요. 이렇게 뇌물죄 이거 나와 이거 말고 총회 무효 가처분 뭐 이거 검색해보면 난 검색을 안 해봤지 내가 그 안 해봤지만은 좀 총회 무효 가처분. 총회 무효 가처분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면 그 뭐 서로 이렇게 모르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삐딱하게 뭐 이렇게 아는 척하고 나는 근데 뭐 아무 모르는구나 그 뭐 똑바로 알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서로가 집집하게 기분이 안 좋죠. 저 사이 좋다가도 자식 사람 무시하나 애들이 그래서 뭔지 좀 가르쳐주면 되는데 가르쳐주면 하고 안 하고 뭐 이렇게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에 관한 연구 뭐 이런 거 나오네. 그다음 뭐 주주총회인데 총회 무효, 총회 결의 무효, 주주총회 결의 무효, 결의 무효 뭐 이렇게 나오는데 결의하자 관련 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총회 무효 이런 것들을 잠깐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어떤 것이 총회 다르게 총회 무효 초과이익 환수금 총회 무효 원인 무효 가처분 원인 무효 해임 총회 임시총회 무효 뭐 임시총회 무효 한번 봅시다. 임시총회 무효 뭐 당선 무효인지 총회 무효인지 말이지 뭐 이런 것은 그 변호사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뭐 할 사항이지 뭐 내가 어떤 전문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 아웃라인만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세부까지 뭐 내가 물어보면 내가 뭐 그 실무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앞으로 전우들 간에 서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비딱하게 말이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월남전 참전자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월남전 참전자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올라와서 작년도 그 4년 전에 그 그대로 있고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월남전 참전자에를 한번 열어보니까 이 뭐 제복의 경우도 요거만 있고 어저께는 그 임시총회에 대해서인데 제복 신청 받고 요거 올라 있더라고요. 요거 있고 딴 건 없어요. 그 뭐 유튜브에도 없고 아무것도 올라온 게 없어요. 여기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이제 이런 간단한 총회 소식만 전하고 앞으로 총회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 그 김부길 선관위원장하고 통화하듯이 내가 너무 앞서가지고 월참을 비난하고 월참 뭐 회장을 이름을 직접 대놓고 막 까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저도 좀 뭐라나 순도를 좀 낮춘다든지 약간의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회장이 됐으니까 그러나 회장은 그 뭐 회장이 된 거에 대해서 뭐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에 내가 또 지원해 줄 용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앞장서는 거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또 너무 그래도 단체 장인데 어쨌든 간에 제가 우리 김부길 서울 지국 지부장 그리고 우리 월참 예장 예하종 회장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저도 자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당선을 축하드리고 당선 축하는 드립니다. 축하는 드리고 또 잘 하시도록 제가 성원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이야기 방송에도 했지만은 이한영 회장이 말이죠. 마음 고쳐먹고 마음 고쳐먹고 정말 전우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뭔가를 하고 뭐 뒷돈 좀 받아먹고 뭐 하는 이해해 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우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그것도 좀 챙기는 거는 뭐 그까지도 뭐 말릴 수는 없지만 일단 간에 전우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한 게 없잖아 지금까지. 특별법 만드는 앞장을 서거나 물론 뭐 저기 그 뭐라 그러나 그 양민학살 이거에 대한 대처는 잘 했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보면은 그 변호사비 그 뭐 뒹가먹는 결과 결론을 나오니까 이게 결국은 그것이 효과는 있었지만은 돈벌이 수단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서로 가서 불신이 생기는 이런 불신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 돈에 있어. 돈에 돈에 있는데 그 돈을 우리 전우들 좀 등치지 말고 외부에서 벌어다가 전우들한테 좀 뿌리는 또는 그 저기 전투 수당을 두 배로 올린다든지 참전 명예 수당을 두 배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뜯어먹고 뜯어먹어야 되는데 이런도 도움 되는 건 없이 뜯어먹기만 계속 뜯어먹으니까 그 정말 그 빈대도 낯짝이지 그 낯짝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자꾸 이렇게 짜증나게 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회장님을 왜 내가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 원수가 졌습니까? 제가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아무런 없어요. 만나 보면 정말 인간성도 좋고 그 웃음도 환하고 말이지 말씀도 멋지게 하시고 말이야 매너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그 공부도 나름대로 많이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래서 업무 파악도 잘 되고 있고 그런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전우들에 의해서 뭔가를 남겨야 돼. 남기는 게 없어. 아카이브니 뭐 이것도 보면 결국 무슨 뭐 그 저기 그 돈 받아가지고 뭐 전우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땡가 먹는 말이야. 이런 식의 결론으로 자꾸 규칙이 돼, 예? 그게 되니, 규결이 되니까, 그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 참 짜증나고 이래서 그런 거지. 제가 뭔 수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마음 먹고 새로 좀 단단히 하신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려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칭찬해드리고, 뭐든지 도와드리고 합니다. 근데, 보기 속이 빤히 보이는 짓을 하면서 정말 그 말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